여름을 좋아하는 이유, 바로 이 뒤에 보이는 시원한 바다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곳 영일대 해수욕장을 포함한 포항의 6개 해수욕장이 일제히 여름의 문을 열었는데요. 2018년 포항 바다에서는 과연 어떤 재밌는 일들이 일어날지 궁금하시죠? 지금 그 시원한 현장 속으로 함께 떠나보시죠. 6월 23일 드디어 포항 6개 해수욕장의 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8월 19일까지 뜨거운 여름을 책임지게 되는데요. 포항의 싱그러운 바다 이야기 지금 시작할게요. 포항시 북구 두호동에 위치한 영일대 해수욕장. 유명한 영일대 해상 누각과 수심이 얕고 물이 깨끗해 가족 단위 피서객들에게 인기 만점인데요. 개장일에는 영일대 샌드 페스티벌도 함께 마련됐습니다. 와, 아니 정말 오늘 같은 날씨는 진짜 해수욕장을 개장하기에 더없이 좋은 날씨인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오늘로써 포항에 있는 모든 해수욕장들이 개장을 한 거죠? 예, 그렇습니다. 포항에는 6개 지정 해수욕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23일, 오늘부터 8월 19일간 58일간 일제히 개장하게 됐습니다. 동해안 지역에서는 가장 빠릅니다. 근데 제가 보니까 이 바다뿐만 아니라 이 모래로 된 작품도 좀 보이거든요. 잘 아시다시피 영일대 해수욕장은 도심에 있는 사장 길이가 국내에서는 가장 깁니다. 그래서 모래를 어떻게 이용할까 싶어서 고민한 끝에 이 모래 샌드 페스티벌을 준비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모래 조각대회라든가 어린이 모래 놀이터 또 모래 설매장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해수욕장을 찾으실 분은 포항에 꼭 놀러 오시기 바랍니다. 포항의 6개 해수욕장은 경북에서는 가장 먼저 피서객 맞이에 나섰는데요. 포항시는 개장 전 샤워장, 화장실 등의 편의시설을 정비했으며 개장 기간 동안은 경찰, 시민수상구조대 등의 인력이 피서객들의 안전을 책임지게 됩니다. 아니, 근데 복장이 예사롭지 않습니다. 물놀이를 준비하신 복장은 아니거든요. 근데 굉장히 시원하게 물놀이를 즐기고 계셨는데 어디서 오셨어요? 아, 저희 서울에서 왔어요. 서울이요? 예, 서울에서. 엄청 멀리서 오셨네요. 어떻게 예. 여기 오시게 되신 거예요? 아, 장모님이 순천에서 네. 이 포항으로 이사를 오게 됐는데 겸사겸사해서 이제 이사도 했을 겸 왔다가 어디 뭐 좋은 데가 없을까 하다 보니까 뭐 바로 바닷가가 있다 그래서 그냥 무작정 나와봤는데 정말 너무너무 좋아요. 처음 와보셨을 텐데 네. 어떤 것 같으세요? 가족들이 그냥 즐길 수 있는 곳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뭐 다른 곳은 그냥 막 북적북적하고 너무 복잡하고 하는데 여기는 되게 여유로워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지난해부터 시작된 영일대 샌드 페스티벌. 올해는 세계 명소 모래로 만나다라는 주제로 각 나라의 랜드마크를 모래로 감상할 수 있었고요. 뿐만 아니라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모래 조각 경연대회도 열려 30여 개 팀의 다양한 작품들과 열띤 경쟁도 눈길을 끌었습니다. 와,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와, 열심히 만들고 계신데 딱 봐도 엄청 잘 만들었죠. 우리 친구 지금 이거 어떤 거예요? 동해 지킴이에요. 동해 지킴이. 네. 근데 이제 어느 정도 지금 용상이 지금 제대로 나타나고 있거든요. 네. 마무리 작업인가요 지금? 네, 이제 비늘 이제 그리고 여기 이제 용 깃털 그거. 그렇군요. 갈기 그리고. 오늘 이거 그 시상을 하잖아요. 혹시 네. 몇 등 예상하시나요? 1등. 우리 친구 뭐라고요? 1등이요. 1등. 우리 아버님. 1등이죠. 1등 하자. 화이팅! 가족 단위 피서객들이 많은 만큼 샌드박스 놀이터와 모래썰매장은 해수욕장 개장 기간 내내 즐길 수 있는데요. 시원한 물놀이뿐만 아니라 가족들이 함께 할 수 있는 다양한 체험 활동 등을 통해서 여름바다의 낭만을 두 배로 만끽할 수 있습니다. 아니, 우리 친구들 너무 씩씩하게 용감하게 내려온다. 이거 타보니까 좀 어땠어요, 친구들? 엄청 재밌었어요. 진짜? 보시면서 너무 해맑게 웃으시더라고요. 애들 노래하는 게 제일 행복합니다. 야, 그죠? 예. 아니, 어디서 오셨어요? 좀 해도동에서 왔어요. 포항 시민분이시군요. 아, 예, 예, 예. 그럼 영일대 해수욕장 좀 자주 오시겠어요, 그죠? 예, 작년에도 요 샌드 요거 내려오는 게 있을 때 많이 왔고, 근데 올해는 와보니까 올해 오늘 처음 개장이라고 왔는데, 작년보다 시설이 더 잘 돼가 있어요. 그래갖고 지금 보시듯 애들도 많이 왔고 어른들도 많이 왔잖아요. 아마 더 좋아질 것 같아요. 와, 아니 제가 영일대 해수욕장 전문가를 만났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보고 계신 분들에게 예, 예. 포항 바다가 이렇게 좋다. 여기 영일대 같은 경우에는 오늘 와보니까 뭐
모래로 조각도 하고 하는 이런 행사 이벤트가 많아갖고 꼭 애들하고 같이 안 오더라도 그 뭐 신혼부부라든지 연인들끼리 와도 충분히 보고 즐길 게 많아갖고 그런 게 참 좋은 것 같아요. 바다를 보려면 어디로 가야 된다? 포항! 피서를 즐기려면 어디로 가야 된다? 포항 해수욕장에 오시면 됩니다. 포항 해수욕장으로 오세요! 오세요! 영일대를 비롯한 구룡포, 도구, 칠포, 월포, 화진 해수욕장의 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각 해수욕장별로 다양한 행사도 여름 내내 펼쳐지니까요. 놓치지 마세요. 이 무더운 여름을 가장 시원하게 보내는 방법, 바로 이 시원한 포항의 바다에서 물놀이도 즐기고 체험도 하고 맛있는 것도 먹는 그 즐거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올여름은 더더욱 덥다고 하는데요. 멀리 가지 마시고요. 가까운 이 포항의 바다에서 여름의 무더위를 싹 날려버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포항 바다로 오세요!